인사드립니다. 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정말 봄이에요, 봄. 이곳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해 드릴게요. 그 유명한 영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요. 그 학원에서 치르는 레벨 테스트가 있대요. 근데 그 레벨 테스트에서 그 상위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위해 어 다른 학원을 보충해서 다닌대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은 이 학원에서 내가 원래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 공부만 이렇게 할수 있는 학원인 거예요. 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치열하다, 너무 치열하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프기도 했어요. 아. 얼마나 힘들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 이렇게도 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 세대들의 현실을 제가 느꼈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다음 세대들은 그 어떤 레벨 세상에서 얘기하는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를 늘 어디가든지 풀어내는 세대들을 위한 다음 세움 한번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디 와 있냐면요 산봉교회에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야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조금 더. 아 여기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금 기르고 계시는 부모님 세대들도 많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대되시나요? 네. 오늘 너무너무 유익하고 진짜 영육가는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 같죠? 예, 네. 네, 진짜 오늘 놀라운 지혜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 자 여러분들 제가 지체하지 않고 오늘은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어, 멋진 분들을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네,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세음의 든든한 파트너에 오늘 굉장히 지금 화사합니다. 지금 네. 꽃이 셀 수가 없어 코사지 이 코사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정범균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세음의 브이죠배금의 정범균입니다. 예. 네. 아 코사지가 예사롭지 않네요 오늘. 아 오늘 뭐 꽃으로 참 네. 한번 꾸며봤어요. 네, 놀랍습니다. 네. 오늘 또 놀라운 이따가 또 브릿지의 역할,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멘토를 또 여러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뵙고 싶어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시죠? 네. <웃음> <웃음>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는데 흔쾌히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제 집회 때마다 네. 목사님 집회 때마다 의인은 일곱 네.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잠언 24장 16절이라는 구절을 빼먹지 네. 않고 말씀하시던데 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 제가 그 청소년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많이 집회를 다녀요. 근데 그, 어, 애들은 뭐 세운다, 이제 그러면은, 넘어지니까 사실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많이 넘어져요. 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빨리빨리 일어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이 우와. 들어서, 어,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이나 청소년 집회를 가게 되면, 얘들아,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러니까는 넘어지는 숫자 중요한거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서 음. 어, 자꾸 이제 일으켜 주려는 마음으로 고그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어, 아 어, 어. 벌써부터. 네. 벌써 힘이 되지 않나요? 네, 한번 넘어지고 싶어요. 아 지금 한번 그러면 <laughs> 한 번, 몸으로라도 넘어져고 싶어요. 네, 지금 한번 쓱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날 <laughs> 수있나한번 보고 싶어요. 좀 있다 내려갈 때 한번 넘어질까요? 일곱 <laughs> 번 정도 일어나야 오늘 좀될것 같은데 어쨌든 목사님 오늘 또 전해 주실 말씀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우리 임은미 목사님의 오늘 다음 수업의 주제는요, 크리스천의 참된 스펙입니다. 아,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럼 한번 바로 모시고 들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임은미 선교사이고 아프리카케냐 24년째 선교사이지만 제가 한 3, 4년 전에 한국으로 잠깐 발령받아서 한국에 나왔고요. 저는 지금 이제 캠 대학 선교회 인터내셔널 드렉터로 제 이제 타이틀을 한다면 직임이 되겠죠. 그 이제 캠이 뭐냐면 이제 크리스트 아mbassador, mission.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선교 대학 캠퍼스 사역입니다. 마치 CCC처럼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캠퍼스 사역인데요. 제가 이게 캠그 이제 내셔널 드렉터로 그 와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 보급률이 3%. 그다음에 그 기독 동아리 0.2%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기독 동아리도 안 하고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전도가 안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각 캠퍼스를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면서 저희가 한 80명 간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사역하시는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 왜 애들이 동아리 안, 안 오냐 캠뭐 CCC. 뭐~ 어떤 그~ 기독 동아리 안간 이유가 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스펙 무슨 스펙 그랬더니 이 스펙이 뭐냐면 그~ 제가 네이버 검색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스펙이 무엇인가 이것이 영인가 한국말인가 스펙이 뭐냐면 학점 학력 토익 점수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자기가 이제 직장 들어갈 때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 내가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 회사에서 볼 때. 그러면 세상에서도 스펙을 본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어 세상에서 보는 스펙을 어 채우기 위해서 학력 쌓고 그다음에 학점, 그다음에 토익 점수, 해외 연수, 언어 연수, 그다음에 알바, 어 경험들 이런 걸 쌓는다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스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 주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청년들 하나님이 찾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스펙. 이게 대해서 잠깐 어, 저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잠깐 제가 말을 해볼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스펙이 나한테 있는가 또한 이 청년들 대상 다음 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못 살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도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어,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제가 선택했냐면 디모데전서 사장 1이절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펙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요 그러니까 스펙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는 스펙은 뭐냐면 본보기의 삶이다 본보기 일단은 말 말은 정직해야 되겠고 그러면 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스펙 말에 대한 그러니까 말은 정직해야 되겠고 삶은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딱 벌써 어말 정직해야 되는데 말이 정직할 것이냐 우리 얼마만큼 정직한가 저는,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애들한테 많이 설교 다니는 편인데요 이 아이들이 그 요즘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느 날그 화장실에 중등부 애들 좀본것 같은데 교복 입었어요 하얗게 하얀 교복 그래서 내가 막 욕을 너무 해가지고 내가 얘들아 얼굴은 예쁜데 왜 이렇게 욕을 하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는 거예요 어 놀라가지고 근데, 아 욕이었어요. 18 그, 욕, 욕 맞죠? 요즘도? 그래서 내가, 또그 욕. 그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걔네들 뿐만이 아니라, 길거리를 걸어가도 애들이 아주, 그,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무릎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 또 내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 그면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하니까,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 남들에게 너 예수님이 어 이렇게 말을 할때그 말에 그어 파워 영향력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맨날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이 더 그러면 너나 잘해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요즘은 예수 님 믿기가 너무 너무 쉬워 욕만 안 해도 돼. 학교가 갖고 욕안 하면 애들이 또왜욕안 해? 그러면 어나 구별됐거든.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나 교단인다고 나욕안 해. 나 구별됐거든. 욕만 안 해도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욕만 안 해도 되니까 구별되는 거. 욕안 하고 마치 그 물방울이 이게 떨어질 때 아주 부드러운 물방울이고 약해 보여도 집중해서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집중력이잖아요. 정직도 그냥 적당히 정직한 거 하고. 아주 정직하게로 집중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스펙이라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정직하기를 작정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청년들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 리더가 될 텐데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리더들이 정직만 했더라면 단한 사람이라도 정말 100% 정직만 했더라면.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훨씬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해볼 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그다음 청년들은 정말 정직하게로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사님들 택시에 타면은 전도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쭤봐요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항상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거의 한80% 90% 제가 전도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교인에 대한 상처입니다. 어느 한기자님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일제시대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마루바닥에 내가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나왔더니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신발 훔쳐가면 안 돼요 알았죠? 어,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오신다 그래서 내릴 때 내릴 때 제가 이, 어, 봉투에다가 5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국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발값입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에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어, 그래 갖고 그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내릴 때한1 3 0 0 0 원, 2만원 드리니까 아왜 이렇게 잔돈을 많이 주세요. 어, 천국 올라가셔서 커피 쏘셔야 합니다. <laughs> 제가 커피 값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드렸어요. 근데 이런 분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제가 이제 너무나 예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든다면, 그 기사님도 마찬가지로. 아이, 내가 그 교회 다닐 때, 그대수술을 받아가지고, 개소주를 22kg 시켰는데, 아, 16kg만 보냈더라고. 내가 그원해본게 5만원이야. 다시는 교회 안 가. 모든 식구를 다 교회 안가겠 되는 거, 그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기사님 다시 교회로 돌아가셔야죠. 아, 계기가 생기면 가겠죠. 그러는 거요. 예 그래서 제가 내릴 때또 5만원을 드리면서. 이거 무슨 소리? 아까 그 고깃값이 5만 원그 손에 보셨다면서요? 이걸 드릴 테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릴 때또 잔돈 많이 드려. 아왜 잔돈? 제 멘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천국 올라가셔서 커피 소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되느냐, 아니면 멀리하게 되느냐 내 행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럽이라. 요즘요 이 젊은 분들, 어른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야한 동영상이 대세입니다. 야한 동영상 중독이. 제가 한 번은 그, 저는 어 유스 코스타, 아그 다음에 그 청년 코스타를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그 젊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그 밤에 야동, 야동을 볼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모니터를 켜거든요그 다음에 이제 볼때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막 들어가면, 이, 나 혼자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 함께 보시죠. 예수님이 음, 예수님이 예 거라 꺼 거라 우리는 막어막 몰입하고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은밀한 곳이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내가 어떤 행실을 하는가를 참 조심해야 돼.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영어 말 표현에 integrity라는 말, 이 integrity 이것이 한국 말로 번역하면 아마 인품, integrity. 이 정의가 뭐냐면, uh,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drink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이것이 내 인품이라는 거죠. 인TEGRITY. 그래서 이 여러분께 은밀한 행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절을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가짐이 있는데 시간을 보면서 정절을 먼저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 젊은이들한테요. 혼전 순결을 지켜라. 이것이 세상 말로 말해서 이게 시가 맥히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믿어도. 왜이 부분이 이렇게 약할 것인가?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다면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너희들 젊었을 때 이런 거 지켜야 된다. 라고만 말해주는 것이 참된 복음일 것인가? 복음은 끝까지 소망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을 쓸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집에 왔어, 요 손님이. 그런데 암만 그 그릇이 이쁘면 뭐해? 비싸면 뭐하냐고.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러나 그 그릇에 더덕더덕 짜장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먹다 남은 거, 어? 그런 거. 그런 다음에 갖고 와서 이거 드세요. 누가 그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겠느냐? 이것이 비싸고 예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지. 그러려면 여러분 그릇은 사용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 되려면 깨끗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몇 프로의 학생들이 아멘 할 것인지 만약에 50%가 아멘 한다면 50%는 아유 나는 글렀다 하나님 나 쓰기는 글렀다 난 이미 뭐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실수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이것을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병이 났을 때 치료를 할때 이것이 병 증상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그 치유법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갖다가 죄가 아니고 그냥 실수였어.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리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용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리게 돼있어요 정확하게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지나간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분명히 너희들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옛것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면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새 일을? 사막에서 강이 나겠고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여러분 사막에서요. 강이 나고 광야에 길 사막에서 강이 나고 광야 길이 난다는 것은 기적을 말아는이 기적이 언제 생기냐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수치스러웠던지 간에 부끄러웠던지 간에 어떤 일이었던지 간에 그것이 내가 몰랐던지 믿음이 없었던지 어떻게 누구한테 정말로 속았던지 하여튼 간에 옛날 것은 옛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 깨끗한 그이세요 이렇게 안 된다 한다면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막 그래서 하나 하나 아, 돈이 없지만 주님 믿습니다. 돈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믿음인 것이 사실인데 있었던 일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한테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무섭지만 아, 이거 내가 잊어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다음 세움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쓰실 때, 아 정말로 그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앞으로 사용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 근데 같은 나한테 잘못된 것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앞으로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하고요, 어른들하고는 그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스펙에 대해 말할 때도 뭐냐면 어른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회복이 느려요 한참 걸려요. 그러나 애들은 넘어지면 빨딱 빨딱 일어나서 회복도 빠르고 또뛸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빨리 일어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넘어져도 얘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도와주실 거야. 널 홀로 두시지 아니 실 거야. 그래서 너할수 있어. 이렇게 되고 어른들한테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찌 하든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다시 못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 11살 때 이제 그 가수가 되었어요. 가수가 되어서 이 11살 때 그래서 아주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돌, 아프리카. 제 딸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자랐으니까 그랬는데, 대학교를 가면서 나한테, 엄마, 나 이제 찬양가수 안할 거야. 그러는 그런 거야 찬양가수왜안 해? 어 찬양가수 하면은 나가서 멘트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근데 난못 살아. 그래서 나 찬양가수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 리더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못 살죠? 저도 못 살아요. 어쩌면 좋아요. 흑흑흑 이런 리더가 있다. 아, 두 번째 리더. 여러분 왜못 살아요?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살수 있어요. 이런 <laughs> 리더가 있다. 자첫 번째 너, 두 번째 리더 엄마. 아, 그런데 너너 너 나이하고 내 나이를 좀 따져보자. 네가 몇 살인지, 엄마가 몇 살인지. 내가 너나 이때는 말이다. 엄마 인생이 개판이었어. 도그 테이블. 개판. 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엄마가 새롭게 되어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단다. 너가 나중에 엄마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물어볼까. 와, 어쩜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셨어요. 젊었을 때 유혹이 없었나요? 젊었을 때그방황이 없었나요? 너 이러겠지. 아, 왜 없었겠어요? 어떻게 다 이겨내셨나요? 너 이렇게 대답할 거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사실 외계인들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청소년들을 이해한다 이해하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냥 그렇거려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넘어지는 것 같고 아직은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은밀한 곳에서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우리 아들딸들 키워 주시리라, 일으켜 주시리라. 그렇게 믿는 믿음들이 저희 어른들에게는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른, 얼른 청년들에게는 일어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저희들은 의인들은 칠천 번 넘어져도 칠천 한 번째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진다며요. 안 넘어진 의인은 아닙니다. 아, 그러나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계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쁜 말 같은데 이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셔야지 의인인 거지.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칠천 번을 넘어져도 칠천 한 번째는 일어나시면 의인이 된다는 거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명료하게 그런데. 굉장히 프라티칼 하지 않았어요, 그쵸? 되게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진짜 크리스천의 스펙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이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너무 알찼고또이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지금 뭐 청년들도 그렇고 또 다음 세대를 기르고 계신 부모 세대도 그렇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브릿지가 계십니다. 정범균 씨 오늘 지금. 꽃도 딛고 꽃작게 딛고 지금 나가 계시는데 자 준비되셨죠? 네. 어, 준비가 다 됐고 저도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스펙. 크리스천의 스펙인지 오래간만에 구성애 선생님의 아우성 강 <laughs> 성강을 들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지금부터는 어떤 스펙을 또 궁금해하시는지 좀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여기 청년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laughs> 일단 정말 앞쪽에서 열심히 들으셨는데 우리 남성분 잠깐만 먼저 우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 어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 산문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고요. 네, 32살 김대유입니다. 네, 우리 대유입니다. 우리 대유 씨 아, 고민. 그리고 나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의 고민 그 다음에 3 2살 대한민국의 남자로서의 고민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우리 멘토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음, 아, 제 고민은 어, 제가 한달 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뒀는데 어, 좀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고민이 됐던 게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이 돼서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직장을 다녔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대하면서 좀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이 사람들을 저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어 막상 이제 해보고 나니까 어 쉽지 않고 제 마음에도 점점 어 사랑으로 대하기 보단 그냥 일로써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생기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음 이후에 제가 사회복지사를 다시 하게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살아갈 수 있는 좀 방향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좀예 저한테도 지금 좀 질문이에요 제 스스로한테 좀. 사실 사회복지사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치신 이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마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될수 있게끔 동기가 부여돼야 돼요. 동기가. 근데 아침에 일단 말씀 한 장을 읽던지 큐티하게 되면 말씀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죠? 그때 그렇게만 사시면 돼요. 너무 크게 모든 것의 빛, 모든 것의 소금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오늘은 난 비판하지 말라 그러더라 오늘은 난 선행하라 그러더라 그거 하라는 것만 그날 해간다면 빛과 소금에 직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잘 좋은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아 어, 앞으로 또 멋지게 사시라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 해주셨으니까 여유있게 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직장 쉬시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드시라고. 1층에 교회 커피숍 있잖아요. 네, 커피 무료 이용권을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네, 가서 타드세요. 네. 1층에서 뜨거운 물을 넣고 그냥 타드시면 됩니다. 아, 뭐 나중에 배우자가 생기시면 같이 드시면 됩니다. 어, 다음 분은 좀 저희가 좀 만나 볼게요. 저희가 어, 이번에는 조금 뒤쪽으로 가 볼까 합니다. 어 아, 어, 제 옆에 계신 여성분을 잠깐 뭐 마이크를 좀 잠깐 전달해 볼까 합니다. 어,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3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 한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은진 씨. 은진 씨는 지금 나이가 실례지만 2 6이요 아, 어, 2 6이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시고 네. 취업하시고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취준생. 네. 어, 어떤 고민이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작년 8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사실 좀 쉬고 싶어서 취업을 당장 구하 직장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 한 이제 부모님의 조금씩 압박도 들어오고 한 사, 아마 3월부터 이번 달부터는 조금 구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은 어,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어떤 걸 해야 할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서 조금 가야 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자어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저도 이 질문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인생을 어떻게 우리 뭐 취업을 시켜줄 수도 없고 저희가 뭐 벼룩 시장도 아니고 자뭐 알바 천국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 자매님 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해야 되는 일 맞는 말인데 우리가 평생 내가 이제 직장 일을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 내가 결혼하고 한 다음에 아기를 뭐 낳고 집에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돈그 음, 다음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평생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어, 하나님은 내가 이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내가 막 발레를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어 미술을 하라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버지니까 저도 부모가 돼서 애들을 보니 애가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뻐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데 내가 기뻐하면 이게 죄가 아니라면 죄의 유혹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서 기쁨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산입의 거미줄 치랴 살아요 아 살이 살으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젊은 날에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남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다음 내가 즐겁고 이렇다면 투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장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거를 할때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시간 보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야. <laughs> 다,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세요 여기 카메라 보면서 <laughs> 엄마 나좀 가만히 냅둬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 좀더 만나다가 알아서 할게요 한 마디 하세요 어머니께 아, 너무 압박하시지 않으세요? 네 어머니께 마지막 하고 싶은 엄마 말 엄마 사랑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손 네. 들고 진짜 나좀 고민 있다 하시는 분께 저희가 좀 찾아가서 직접 네. 고민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계신가요? 정범균 저희가... 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laughs> 손을 번쩍 번쩍 들어주세요. 저희가 청년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어도 이번 세대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번 세대래. 네. 지난 세대도 다 봤습니다. <laughs> 네. 어, 우리 어머니 저희 잠시만 이번에 요번 이번 현재 세대신 것 같은데. 우리 잠시만 일어서서 뭐 이렇게 바리바리 많이 교회가 추우신가 봐요. 네. 네. 어머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본교회 집사 이수정입니다. 네 우리 자녀분이 계시죠. 네 일남 일녀 두고 있습니다. 일남 일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 큰 아이는 23살 네. 지금 군대가 있고요. 그 다음 둘째 아이는 어, 15살 돼서 중학교 2학년 어 늦둥이 여덟 살 정도 되는 7살 차이 7살 차이, 어, 7살 차이. 22살인가 큰애가 그 <laughs> 엄마 화이팅 <laughs> 그러면요 그럴 수 있죠 예. 22살 어 본인 애를 나한테 몇 살인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laughs> 알아맞혀 보세요 네. 22살인지 아 어, 오늘 많이 넘어져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처음 보는 분의 아들의 나이까지 맞추라고 <laughs> <그러게요. 거> 꽤 <laughs> 넘어지네요 네 아니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고민이 있으실텐데 어떤게참 그럴까요? 고민이고 걱정이세요? 아이들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속해서 같이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 그게 항상 고민이죠 그러니까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말은 정직하게 행실은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어 욕도 같이 쓰고 또 뭐~ 이 화장하고 막 이런 문제들 아직 저희 아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그런 아이들 예 네, 그런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 아이도 그거를 거절을 못하고 딱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그 유혹에 함께 어우러져 갈 때는 제가 어떻게 이끌어 줘야 할까 그런 게 항상 고민이죠 아~ 네.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 딸은 지금 제가 볼때 이제 화장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고 <laughs> 네, 딸은 이제 (15) 쓰신다 벌써 화장하는 게 고민인 거예요 어머니의 <laughs> 세상으로 나간 것 같은 거예요 화장만 하면 네, 친구들이 다 이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어~ 엄마 나는 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어~ 또 그런 아이들과 또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또 엄마한테는 안 한다고 하지만 밖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학교 사물함에 파운데이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용돈을 모아서 자기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럼요 근데 무조건 하면 안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참그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지 참 부모가 된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제가 엄마가 된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 될수 있습니까? <laughs> 좋은 엄마, 좋은 엄마는 좋은 사실 본보기가 좋은 엄마거든. 사실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께 잘 믿는 가정에서도 어, 삐뚤하게 나는 그 이중의 하나는 단는 아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보게 되는 어떨 때는 그 이중성을 볼때 아이들은 사실 실망하게 돼요. 어, 내가 엄마가 나한테 항상 아빠가 나한테 항상 텔레비 보지 마 그러는데 항상 텔레비 보는 엄마. 아 그다음 항상 그러면은 아이들은 우리한테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 기도해 그런데 엄마 아버지 항상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어 성경 안 읽고 이럴 때이 아이들한테는 이중성에 대해서 아, 괴리. 아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고 당신은 안 하지. 그래서 사실 최고로 좋은 그 교육 방법은요. Example. 좋은 그 이그샘프 본보기인데요 그러나 본보기를 다 보여준다고 해서 다 아이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냥 예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기도한다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아이들 잠잘 때 밑에 그 다리 그다음에 머리 붙잡으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자면서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엄마가 뚝뚝뚝 눈물을 흘린다면 더더욱 그거는 감동적입니다. 막 눈물이 막 그래서 어 이게 왠저 저, 이게 또 떨어져 엄마가 눈물 이러면 이 깨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엄마의 눈물과 엄마가 왜내 다리를 잡고 내 발을 붙잡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이러한 모습들은요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믿고 항상 말을 할 때는 난 너를 믿어 믿, 믿는다는 그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나넌 너 믿는다 너 화장하고 다녀도 난넌 너 믿어 너잘클 거야 너희 때는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공감대 형성과 믿는다는 말을 계속 넣어주면서 엄마는 좋은 이그젬블 보여주고 그리고 항상 잠자기 전이라든가 기도해 주는 엄마의 모습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절대로 다른 길 갔다 하더라도 돌아옵니다 아, 근데 뭐 간직 많이 들었는데 군대 가 갖고도 막 어려울 때 엄마의 기도 소리 들려오고, 엄마가 성경 구절 막 런치 박스 같은데 성경 구절 넣어주고 이러면 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 같아도 남아 있는 흔적들입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이것만 알려준다 한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다른 길 가지 않습니다. 음, 네. 어.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laughs> 눈물의 기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 되면은 기도하면서 안약을 넣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지금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시간이 괜찮냐고요? 네,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뭐질문을더 하신다니까 들어볼게요. 어떤 네, 질문이십니까? 지금 제가 그 화장이나 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지금 현재 아이들 고그 수준의 중학교 아이들의 그 전체적인 질문이었고 제딸 아이의 고민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 핸드폰을 늘 손에 쥐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뺐는데 제가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빼서요. 그냥 그러니까 저 아이는. 나도 다른 집 아이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밤에 잘 때도 자기가 갖고 자, 자기도 하고 자기가 늘 갖고 있어도 다른 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왜 엄마만 그렇게 하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그건 알아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자기가 많이 보내고 자기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학 동안이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또 잠깐 줬다가를 조절을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자기에게 맡겨 달라. 믿어 달라고. 그래서 선교단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 안 되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그 아이들을 믿어 준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을 절제를 안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아직까지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의 영역 그 아이들의 절제력 그것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너가 안 된다고 엄마는 생각해 그러한 다음에 다른 부모님들하고 비교한다면 예 어떻게 내가 다른 부모님하고 똑같으니 그럴 수 없죠 그다 특히도 그, 부부,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한다면 더더욱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같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너가 어떻게 다른 부모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엄마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때 이것이 정말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이걸 뺏어야 되겠어. 그래서 강력하게 나가야 될 부부들은 강력하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프린스포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처음에는 반항하더라도 결국에 가갖고는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 야 우리 엄마는 이거 안 된대. 우리 집에서는 이거 안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나중에는 자부심이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우리 엄마는 이런 거 허용 안 하셔. 그 다음에 하다가 너 이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 특히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또 고등부 또 아이들 초등학교 다 방법이 틀릴 수 있는데요. 중등부 아이 같은 경우는 프리 i 리 i l 특권을 압수하는. 너가 계속 이렇게 되면 너몇시몇 몇 시까지는 밖에 못 나간다. 용돈은 줄어들 거야. 너뭐안할수 있어? 내가 줄수 있는 특권들을 가만 다 감소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또 너가 이것을 나한테 몇 시에 준다 한다면 내가 너한테 다른 것을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너무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상과 특권 잘 기억하고 음. 실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laughs> 어머니가 잘 들었는데. 이 사실을 딸이 알면 큰일 나겠네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이런 기준, 저럴 땐 저런 기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는 삐뚤어져요, 그렇 음. 근데 그 기준이 확실하다면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면 자녀가 충분히 엄마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말 오지게 안 됐던 아이였고, 저도 굉장히 사고 많이 쳤다가 어쩌다 삼. 가 되는데 놀랍죠? 굉장히 크리스천 냄새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수없이 죄에 대해서 씨름했던 적들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더 파워풀해요. 아멘. 네. 죄를 미워하려고 애쓰는, 애쓰는 어떤 음. 죄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네.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파워풀하게 내삶 가운데 작용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원칙을 가지고 아이의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이끌어주는 게 우리 부모 세대의 어떤 숙제이며 우리의 숙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 네. 우리 범균씨 너무 고생하셨어요 넘어지지 마시고 올라와주세요 네. 박수 주세요 아우.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좀 넘어, 넘어지셨나요 몇번 어, 넘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3번 교회는 힘드네요 <웃음> <웃음> 아, 어, 삼복이 힘들어요. 아, 진짜 오늘 굉장히 꽃길 걸을 줄 알았는데 시들시들해 보이네요 그렇게. 네, 아 어, 꽃이 거의 다 졌어요. 어, 그러니까 빨리 다시 피워야겠습니다. <laughs> 오늘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현장에 직접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저희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들을 올려주시고민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이 궁금한 걸또 보내오셨어요 질문을 그래서 그 분을 대신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오늘 너무 좋아요. 되게 또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왔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자매인데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집회나 행사 때마다 무대 세트나 팜플렛 등 디자인을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될수 있으면 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정신없이 바빠서 몇번 거절한 적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 그럴 때마다 믿음페이를 강요받는 것 같아 부대끼는데요. 교회에서 뭔가 부탁하면 매번 해야만 하는 걸까요? 거절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가요? 늘 갈등이 됩니다. 야, 사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상처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 아, 이런 시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왜 임원들 뽑을 때 있잖아요, 그죠? 연말 그다음에 임원 할때 다시는 나 임원 안 해. 어, 임원 시키지 마. 막뭐 도망가고, 어, 그다음에 그뭐 여성 교회 남성 교회도막 임원들 안 날라 그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다가 시험 받았다 혹사 당했다 뭐 그런 생각 들수 있는데. 저도 제 캠, 그 대학 선교회 하면서 이거 아이들 이렇게 뽑을 때마다요. 어, 난 목사님, 나 이거 뭐. 그러면은 얘들아,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양이야. 소가 아니야. <목소리> 즉슨, 소는 쇠가 빠지게 일하는 거죠. 소지만, 양은 이렇게 어, 푸른 초장으로 어~ 너 심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가 너 생각에 양이 아니고 소처럼 여김 받으면 금방 나에게 말하도록 해라 너는 양이지 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요 내가 아~ 소처럼 여김을 받을 때는 아~ 이거 내가 너무 왔구나 어~ 그래서 성경에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그랬지 십오리를 가주란 말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옷이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을 주라 그랬지 두 벌이 있는데 세벌 주란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너무 지친다는 것은 벌써 아 오리에서 내가 심리가 아니라 어쩌면 십오리를 갔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인 거죠 왜냐하면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갖주라 그랬으니 심리는 갖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1 5리를 지금 안 가는 것인데, 아니, 더 나아가서, 백리. 거기를 지금 안 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왜 심리도 안 가? 그러면 아니에요. 전 심리는 갔어요. 지금 집사님은 나에게 15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책 중에서도 노라고 no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계 반주리, 한계를 굽는 지혜를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무슨 재능 기부, 믿음페이 하다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할수 있는 말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눌려도 계속 누르는데 내가 아 치워 이렇게 말안 하면. 누르는 사람이 얘가 어디까지 눌러도 되는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면 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가 그 너무 이렇게 부담감이 가면은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그게 아니고 불순종이 아니고. 어, 제가 사람으로서 이만큼 해보았더니 아주 제가 아주 버겁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나가게 싫어져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서 제가 다음에 좀더 힘이 좀더 생기거든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직장인이 너무 바쁘고 이래서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순종 순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더니 이걸 먼저 우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교회에서 하라는 디자인 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속이 시원하네요 네. 범균씨 네. 아니 또 이제 PK로서 목사님의 아들로서 네. 어떤 이런 경우 좀 많지 않으셨어요? 어, 저는 당당하게 안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진즉부터 잘했구나. 예, 네, 저는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네. 안 한다고 합니다. 진즉게 잘했구나. 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laughs> 네. 많은 것들이 부탁을 받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이 아니다. 아이고, 음. 그래야 속 시원하게 다음부터 부탁을 안 해요. <laughs> 아 이것도 음,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못하는 네. 거를 할수 있다고 끌어가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오늘 뭔가 너무 너무 명확해서 좋았어요. 굉장히 명료했고, 그렇죠? 아무 것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너무나도 쉽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질문을 더 받고 싶고 더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좋으셨나요?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죠?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벙균 씨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넘어지더라도 꽃길 걸으세요.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자, 다음 세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